비행기가 한 시간 동안 계속 이런 거야. 멀미가 엄청 심한 거예요. 13시간 반 정도 걸렸어. 내려오는데 멀미를 하는 거예요, 멀미를. 그러면서 내가 진짜 어이없는 게 동그라미 요만한 알약같이 생긴 그런 되게 먹으면 상큼한 맛 나는 그런 거 있거든? 난 기내식도 하나도 안 먹었어, 13시간 동안. 그거를 먹었거든, 내가? 내려서 토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는데 어이없는 게 토가 나오더라고. 토를 하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그 조그마한 알약 있잖아, 다다다다닥 이렇게 나오는데 어이가 없는 거야. 토하면서도 이게 토할 거린가? 약간 스트리머들이랑 얘기하는데 스트리머들이 그거 알아요. N이 되게 많아. MBTI로 말하면은 이제 망상하는 게 되게 많은 게 스트리머들 특징이야. 내려오는데 그 너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. 막 침착맨님은 막 베개에다가 얼굴을 묶고 파묻혀갖고 해갖고 얼굴이라도 살릴까 싶었다 막 이러고, 막 철수 오빠도 지금 약간 여기서 가는 건가?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고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나도 그랬거든. 나도 아 이거 비행기가 너무 쎄한데, 근데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면 여기 도대체 몸값이 얼마가? 홍원영님은 심지어 뒷자리로 옮겼대. 뭔 상관인데. 뒷자리가 생존율이 더 높아서. 난 그랬는데 속으로 여기까지인가? 이 비행기 타고 있는 몸값이 얼마일까? 내가 뉴스에 나오면 투수들이 날 생각해줄까? 그리고 이제 뭐 블리즈컨에서 제가 워낙에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썰이라고 할 건 없는데 그냥 사진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거 이제 제 사진이고요, 블리자드 직원분께서 찍어주셨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. 그래서 핸드폰 좀 뺏고 싶어졌어. 저 풍원 형님 좀 못 나오셨는데 개막식 할 때. 이제 이거는 나 그 와우하는데 방해하는겨. 아 진짜 모두 물러가라, 서부 몰락지대에서 물러가라. 아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운 거야. 그래갖고 나도 가서 찍었어. 아 릴카가 근데 진짜 이쁘더라. 갈수록 더 이뻐졌어 진짜. 리카가 찍어준 거. 이거 잠자리우스.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가기 전에 인앤아웃 가서 먹었어요. 근데 이제 또 인앤아웃이 옛날에 엄청 유명했잖아. 지금도 유명하고. 근데 좀 느낀 점이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5년, 7년 막 이렇게 전에 가면은 너무 맛있다 이럴 맛인데, 약간 요즘 기준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수제버거네 막 약간 이런 느낌? 저 요즘 기준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제버거가 워낙 많아져가지고. 아 이거는 플로리님이 이거 샀거든?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저게. 야 잘 어울린다. 우리 같이 찍은 건데 내가 너무 귀엽게 나왔어 이거. 그죠? 이것도 단체 샷. 철수 오빠가 걔 화내는 게. 아 릴카는 굳이 자기 옆에 와서 찍어가지고 손도 이렇게 하고 찍었다고 화내는 거야. 나보고도 너도 그랬니? 그래서 아니야 나는 매직빵님 찾았어 이러니까 아 그래? 이것도 리카가 찍어준 건데 되게 잘 나왔어요. 좀 살 뺄까 생각했거든? 찍힌 사진들 보면은 그냥 살 안 빼도 될 것 같아. 이거는 집에 오고 나서 화장실에 가 있어도 따라오고 방음 부스에도 앞에도 따라오고 내내 따라다녀. 너리 눈빛 봐. 이번 블리즈컨 가서 느낀 점. 유부남은 이유가 있다. 그렇다고 해서 유부남 아니신 분들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, 내가 느낀 차이점은 좀 일단 배려가 몸에 배어있어. 내 주위에 남자들이 엄청 많잖아. 같이 다니면은 전혀 배려가 없거든. 왜냐면 그게 당연해. 왜 배려를 해야 되지? 라는 게 당연한 기본 전제야. 그게 막 나쁜 건 아니잖아. 이번에 이제 블리즈컨 가니까 내가 널 여자니까 배려할게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배려가 다 있어. 그래서 보면 약간 좀 여자 스트리머분들이 저를 실제로 만나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, 난 그거 같아. 내가 배려를 너무 잘해줘서 그런 것 같아. 예를 들어 뭐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괜찮으세요?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? 뭐 계속 물어보고 잘 챙겨주니까. 그 여신 용광로잖아요. 근데요 제가요 어제 용광같이 하는데 유흥을 하러 갔거든? 그 클럽바에 여자애들이 나 다 싫어하더라고. 맛있나? 난다 소노 組み合わせは. 그래가지고 진짜 공략 많고 몇 번을 해가지고 진영 보는데도 몇 시간 걸렸네. 돈은 얼마 썼는지 알아요? 저는 절대로 유흥을 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나 방송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디서 유흥하다 걸려가지고 내 방송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. 근데 좀 아쉬워. 이제 시간 지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인데, 여러분 막 클럽 이런 데랑 무슨 포차 이런 데 있잖아, 나 진짜 한 번도 못 가봤거든? 한 번은 가볼걸 좀.
그때만 갈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. 약간 교복 같은 거랄까? 교복은 입을 수 있을 때만 딱 입는 거잖아. 지금 나도 입고 있긴 하지만 양띵이가 다주랑 선혜이랑 젊음을 즐겼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썰이 너무 재밌는 거야. 아, 그거 스트리머라 그런가? 나 당했나? 포차 막 이런 데 가서 했는데 아, 근데 혹시 좀 양띵 닮았다 이러니까 바로 집에 갔대. 그래서 언니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안 와. 그래서 아, 화장실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안 와. 그래서 카톡을 보니까 얘들아 나 알아봤다 간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, 근데 언니는 어디 가셨어요? 이러면은 아,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. 우리도 몰라가지고 그런 썰 진짜 아 그런 썰 한 몇 개는 만들었어야 되는데 까비. 그리고 헌팅포차 이런 데는 여러분 20대 초반이 가는 데인데 제가 거길 왜 갑니까? 그건 있겠네. 내 나이 말하면 화들짝 깜짝 놀라면서 왜 오셨지 여기를? 무슨 일로 여기를? 난 진짜 여기저기 다 가보고 싶은데 뭐 저번에 소니에서 팝업스토어 야방 때문에 갔는데 거기가 성수동이었나? 거기도 되게 감성이 좋더라. 거기가 막 집이 막 화려하고 건물이 막 엄청 높고 이런 게 아닌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. 아, 요즘에 성수동이 성수기냐고. 아니 몰라 그건 몰라. 나 그런 건 잘 몰라. 내가 하나 하는 건 이번 여름에 양양이 뭐 핫했다. 아 성수동 성수기 아재 개그 한 거야? 웰프 어디 갔냐고? 웰프라서 감정이 드러나요. 짜증나서.